쉐로비 VM 8. 쉐로비. 그래서 wet. wet 쓰는 법은 그러면 이가 무슨 소리 냈어?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애 됐고 W는 W는 항상 U가 되죠. T는 합치니까 wet. wet 무슨 시예요? 오케이. 시에는 무슨 시, 무슨 시, 네 가지 시가 있다 했는데, 뭐뭐가 있다 했지? 바다하고, 이름하고, 어찌 시하고, 어떤 시가 있다 했지, 그치? 그러면 저주는 당연히 어떤 시지, 무슨 이름 시야. 어? 어떤 옷? 젖은 옷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6. 오케이.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됐어? 이.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이가 이에 오겠지.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야? 일단 1번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? I, E, O죠. 그럼 여기서 뭐 됐어요? E 됐죠.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이거예요. 선생님이 알려준 적 없죠. X는 즈, 그즈, 크스 소리 됩니다. 즈그즈 크스. 즈그즈 크스.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어요? 크스. 얘가 무슨 소리네요? 엑스 소리, 엑스 소리 나죠. S는 S 소리 내죠. 그래서 섹스. 섹스. 오케이. 그다음 요거트 쓰는 방법은 전보다 나아졌네. 요거트.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는 요. 얘는 걸. 트가 됐죠.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유우어. 하마터면 네 번째 가르쳐 줄 뻔했어. 오케이. 여기서는 어가 됐습니다.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뭔가요? 오케이. 두 번째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. Y는 I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.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I, E, O.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I, E, 짤막. 이제 기억났어요? Y는 I, E, 짤막.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? 짤막이죠, 짤막. O가 O 됐는데 Y 때문에 짤막이 됐죠. 요거트. 요거트. 무슨 시죠? 잠깐만. 이름 시죠. 예. 이게 문장 있잖아요. 네. 예. 문장 스펠 안 하니까 스펠이 너무 어렵네. 스펠이 너무 어렵다. 예. 오케이. 자, 네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. 다른 친구들도 어렵다 하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쉬워지는 거고, 연습을 계속하면. 그렇지. 맞아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야. 문장도 너무 어렵지. 모든 게다 어려워. 처음에는 안 하다가 하면. 오케이. 그럼 이 친구는 박스. Fox. 쓰는 방법은
오케이. 그래서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. 오오아오오아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? 아 됐죠.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오케이. 그래서 세 번째 가지 수준, 아 두 번째 가지 수준다. Z G Z X 너 전부에 내가 지그지크스 다른 학생한테 요 뭐 한결인가 한별이한테 가르쳐줄 때 옆에서 묻고 있었어. 지그지크스 뭐가 델라카노 이러니까 지그지크스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? 크스죠. 그래야지 박스가 될 거 아니야. 박스 박스. 그럼 얘가 무슨 소리네요? 악스, 악스, 악스. B는 바가 됩니까?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박스. 오케이, 무슨 시예요? 이름시죠. 오케이, 그럼. 형님 책 가져가서 하고 계세요? Zero. 쓰는 방법은? Okay, 그리고 세로비 글씨 쓰는 버릇 중에 E하고 O를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. 알았어? 그리고 글씨 자체도 힘이 너무 없고, 그동안 얼마나 쓰기를 안 했으면, 손에 힘이 없어, 손에. 글씨 쓰는. 한글도 그렇게 쓰십니까? 5학년쯤 됐으면 손에 힘이 생기고, 뭐야, 소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, 그거보다 글씨를 조금 더,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는데, E하고 O를 구분 안 되겠으면, 어떡합니까? 알겠습니까? 저는 연습 좀 하세요. 아니, 어리랑 N이요. 어리 있었는데, 쌤이 전에 N 같도 있어요. 그래요. 왜 N 같도 있어요? Zero. 그래서 조금 구분되게 신경 써서 쓰세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ellow. 쓰는 방법은? 오케이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yell. OW가 낸 소리는? O. 이 책이 다야. 클래스 카드 다 했어 연습? 어? 네? 읽기 연습 다 했어? 네. 쓰기 연습도 10개 했어?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. 연습하면서 기다리세요. 쓰기 연습을 했어요. 오케이. 쓰기 연습도 해야죠. 옐로우. 여기다 공책 있고 연필 챙겨서 하세요. 오케이 옐로우.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예요? 오케이 어떤 꽃? 어떤 꽃? 노란, 어떤 옷? 노란 옷. 어떤 꽃? 노란 꽃. 어떤 시죠? 어떤 시? 이런 뜻일 땐 무슨 시? 이런 뜻일 때 이름시죠. Yellow. 오케이, 그 다음. Wolf. 쓰는 방법은? Wolf야, Wolf. Wolf네, Wolf. 을 소리 어디 갔어, Wolf? Wolf, Wolf, Wolf. Okay, W는 U. O는 소리 안 나고, L은 F는 F 합쳐서 Wolf. Wolf. Okay, 그 다음에 동물원은 Zoo. Okay, 그래서 Zoo. O가 내는 소리 U. 그러니까 Zoo. Okay, 무슨 시예요?
누가 동물원 이름 씨 됐습니까? 오케이 얼룩말 지브라 쓰는 방법은 잠깐 자 새롬이 B하고 D를 헷갈리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이 B하고 D를 헷갈리고 있어 어떡합니까? 오케이 그래서 쓰는 방법은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? Zeb 그러면 Zeb 소리 났으니까 Raw 소리 나면 돼 Zeb Raw Zeb R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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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b Raw Z는 Z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 B는 B R은 오케이 R이 가진 소리 뭐, 몰라요? 많이 했는데 R은 R 소리 난다니까 R 오케이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서 힘 빠졌으니까 그래서 합쳐서 Zebra Zebra Zebra라 하기도 하고 Zebra Zebra 무슨 씨야? 이름 씨 좀 B하고 D하고 안 헷갈리도록 하세요. 어떻게 5학년이 BD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알파벳인데 어? BD를 헷갈리고 PQ를 헷갈리고 Zebra 난 BD, PQ를 둘 다 사라졌어요. 오케이 다행이에요. 다음 물 Water 쓰는 방법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영국 사람들한테 발음시키면 water 이래 water water 미국 사람들한테 발음시키면 water water 그러니까 이거겠지 얘가 무슨 소리네 얘가 털 오케이 그리고 진효야 시험 칠 때는 딱 시험만 치기로 예? 연습을 좀 해 넌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 산만하다고 뭐가 산만한데요? 오케이 누구를 봐도 막 시험 치다가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어? 시험 치다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 없어 어? 그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water water 쓰는 거 틀렸죠? 알겠습니까? 오케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? 이런 뜻일 땐 하다 시죠 water 오케이 공부를 공부할 때 딱 공부 집중해서 하고 시험 칠 때 그걸 가지고 최대한 빨리 탁 쏟아놓고 시험 치고 오케이?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게 늘어지게 하지 말고 딱딱딱딱 할 때 그것만 딱 집중해서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요요는 YOYO죠 여기 Y가 전부 다 O가 O 소리 내고 있는데 Y 때문에 전부 짤막됐죠 요요 오케이 그 다음 Fox죠 Fox 쓰는 방법은 그렇지 원래 아는 것부터 하는 거 팩스야 팩스 응, 팩스 보내려고 오케이 눈치 못 챘냐 이게 몇 호야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8호에서는 O가 A 소리 되는 게 쭉 안 나오니 O가 A 소리 되는 거 몇 번째 나오고 있는 지금 어 O가 A 되는 거 여기 박스에도 나왔고 어? 누구야? 잠깐만요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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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스가 아니고요 오케이 이 뜻일 때 무슨 시? 이 뜻일 때
이 뜨실 땐? 오케이. 자, 그래서 쓰기가 처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, 학년에 비해서는 쓰기가 많이 부족한 편이야, 지금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, 한 면이 틀린 거 고쳐본 거야? 오케이. 그 다음에, 앉아보시고요. 어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? 나? 어떻게 쓰는 거예요, 번호를? 번호? 여기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번호를 쓰고. 이게 몇 호야? 이거요? 응. 글쎄요. 여기 써 있네. 16호네. 16호요. 16호에 가면 이거 듣기가 있겠지. 네. 잘 들으면서 다시 풀어 봐. 네.